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 신박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시는 신사임당님을 모십니다. 박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고, 마포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아, 이게 네임드 분이어서 저는 3만 딸인데, 지금 22만 구독자? 아, 체인지 크라운도 몇 만인데요? 아,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채널, 나랑 상관없는 채널이에요. 그거는 우리 PD님들이 하시는 채널이고, 그쵸, 예. 요즘에 출연도 잘 안 시켜줘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출연도 잘 안 시켜주고, 네. 그래갖고, 저는 3만 딸인데, 네. 아, 22만, 23만? 예, 22만 얼마 됐고요. 예.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콘텐츠여갖고 이렇게 크셨어요, 벌써.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창업 다마고찌 그 시리즈 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박사 TV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시리즈를 다 봤어요. 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원래 이제 에피소드가, 전 다 기억나요. 네.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 그거 첫 주문 들어왔을 때, 네, 네, 네. 첫 주문 들어왔을 때, 18! 네, 막 이러면서 그렇지. 네. 18! 막 이러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이렇게 진짜. 순수했던 단어가 지금은 완전 타락했어요. 그쵸. 18! 막, 네. 나 똑같죠? 막, 네. 이랬잖아. 야,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들어, 네. 주문 들어오잖아. 네. 18! 그랬는데, 그,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은, 네. 순이익이 500이 넘었습니까? 네, 넘었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아, 그거 이후에 이제 한 3배 정도 늘었죠. 네, 지금. 근데 제가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우리 신사임당님도 모르는 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본인도 몰라. 우리가 지금 콘티 없이 하는 거거든요. 예. 왜 그게 창업 다마고쩌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 왜? 순이익이 500 넘으면 원래 계획은 그 다음부터는 갖고 가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다마고쩌 해보셨죠? 여러분이 아무리 다마고쩌를 키워도 그 치킨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뭘 못 갖고 온다는 걸 자기가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가져가시는 거 이런 데 없고,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즘도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신사임당님요. 그러니까 아이 뭐 본인이 제일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별로 아, 관심은 네, 안 될까. 네, 근데 네. 처음엔 장난 아니었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막 협박 메일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왜 신사임당님이 그냥 친구 도와주면서 왜 좋은 일 하면서 사기꾼 소리를 들었냐? 왜냐면은 그거를 유튜브에 나온 거를 똑같이 따라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신사임당님이 옆에 붙어서 똑같이 해준다? 그래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용어 있죠. 안목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신사임당님 본인도 모르는 게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한다? 그거는 뇌를 쪼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새끼 사기꾼 아니냐, 뷰스나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 새끼 자극적인 컨텐츠로 뭐 서민을 현혹하는 거 아니냐. 그 뷰스를 빨아먹으려고 그런 거 맞는데. 이따 나와, 이따 나와. 야, 뷰스,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신사임당님이세요. 아, 예. 예, 뷰스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뽑아 빨아먹으려고. 예, 그렇죠. 예. 아, 제 이거를. 예. 아, 예. 라이브니까요. 예. 아, 예. 예. 전화가 잠깐 와갖고. 네, 여보세요? 네. 아, 지금 그쪽에 입장하나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람 뽑으면 지나가는데. 네.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신박사 TV는 편집이 없어서 이 통화까지 그대로 나가요. 그대로 나갑니다. 진짜 바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쪽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조언도 드리고 저도 조언도 받고 우리가 그런 사이인데, 근데 진짜 능력이 대단하셔서 제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재력이 더 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복잡계랑 안티프레즈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캐치하는 정도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날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죠? 네, 그렇죠? 네. 그때 한 큐에 진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잠재력이 더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 뵙는 건데 벌써 방향을 많이 전환을 하셔서 네, 그렇죠. 안티프레즈라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다마고찌님이 진짜 친구 잘 만나갖고 와, 세 배면 그럼 천만 원도 넘은 거네. 이제 그렇죠, 이제 한 1,500 정도. 1500. 그거 첫 주문 들어왔다, 18!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진짜. 요즘에 그럼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내려 가면 막, 18 이러겠네, 이제 그럼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는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뭐 왜 전화 줘, 해. 그러니까, 아니, 돈 버는 재미에 쓰는 재미에? 에? 둘 다. 아, 둘 다. 아, 둘 다. 네. 아니, 또 생긴 것도 잘 생기고, 허벅지도 굵어 갖고. 허벅지 굵어 갖고, 허벅지 보는 매력에 빠지신 분이 또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그게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목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케팅 막 다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캐치를 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고 작가님도 제 옆에서 붙어서 하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끝내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뷰스 빨아먹는 걸로 이제 2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네임드 되셨잖아요. 뷰스 완전 흑표기처럼 그 다마고치한테 쪽쪽 빨아먹어갖고 진짜 흑표기 되셨잖아요. 예? 흑표기 되셔갖고 22만 뷰가 됐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뭐 소셜블레이드가 요즘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네. 한 170만 뷰? 150만 뷰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22만 뷰 되면은 떼돈 벌 것 같죠? 22만 구독. 아, 22만 구독자면 막 이제 네. 막 유튜브 막 됐으니까 떼돈 벌고 막 은퇴할 것 같죠? 10분 넘는 영상 많아요 저거요? 아, 저 적죠. 그러면 광고를 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맥스 벌이 250에서 300이에요. 진짜 맥스 벌. 전 안 말해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졸이는지 몰라. 왜? 영상 안 찍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아, 그죠? 그거 텀 죽으면 네. 이렇게 쭉 사라지고, 왜냐면은 네. 그분들 피드에 우리 게 더 이상 안 뜨기 때문에 쭉 죽어갖고, 네. 오늘도 저한테 뭐냐면, 와, 진짜 콘텐츠 지어 짜내는 게. 맞습니다. 너무 괴롭다. 그냥 어디 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을 좀 달라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저 왕, 여기서 말을 하지 말아줘. 저 왕곡 내용 좀 갖다 써도 됩니까? 그래서. 아, 내가 갖다 쓰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보이는 거, 아, 아니, 진짜, 머리를 쥐어 짜내시는데, 와, 네. 진짜 대단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저거 해봐서 알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몇 개월 하면은, 네. 진짜 소재가 살아서 막 돼. 완전 말라요. 아, 그러니까 고갈돼. 제가 이제 살면서, 네. 제대로 이제, 그 전까지 게임만 하고 살다가, 네. 제대로 생각이라고 한 걸 산 지가 한, 이제 5년, 6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년, 6년 내용 중에 이거 유튜브 한 기간이 네. 8개월이잖아요. 네. 5년, 6년, 8개월 동안 털었으면 다 턴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간접 경험이 젊어서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여기서 우리는 꼰대스럽지 않게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해줄 수 있는 게 네.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유튜브 아, 콘텐츠다. 그쵸. 맞습니다. 아니, 젊어서 고생은 네. 유튜브 콘텐츠다. 그쵸. 네.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 저 방금. 그 저한테 네. 앉아서 그냥 썰 푸는 걸로 네. 20만 찍어서 이 도둑놈이다 이 얘기했는데 네. 네. 저는 그 5분 썰을 풀기 위해서 5년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신사임당님이 막 옛날에 나한테 유튜브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네. 했어요. 왜? 맞아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친구 도와줘갖고 자기 제일 베프잖아요. 그분 네. 그 요리사 선생님이랑 네. 몇 명이 그 노래하시는 네. 분이 몇 명이 베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자기가 도와줘서 그거 콘텐츠로 찍으면서 지식 공유까지 하겠다는데 협박 이메일도 받고 사기꾼이라는 메일도 받고 신상 털리고 네. 뭐 나랑 의지랑 상관없이 막 연관 검색과 이상한 게 막 네. 뜨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내가 뭐 이지랄랄라 내가 이 욕을 먹으려고 유튜브를 했나 그쵸. 진짜 빡치잖아요 진짜. 네.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래서 신상임상님을 찾아가기로 했죠. 아 이제 저 친구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있겠구나. 멘탈 완전 무너지고 있겠구나. 아 저 그때 완전 박살났어요. 진짜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제목도 그거잖아요. 네. 유튜브 하길 잘했다였잖아요. 네. 나 만난다. 맞아요. 왜냐면은 네. 나는 내가 다 겪었던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본인만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네. 부럽다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 여기 22만 네임드가 말하는데 생각보다 그걸로 돈 벌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녹록치가 네.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신사임당님한테 물어본 게 제가 요즘에 뭐 이슈를 좀 겪었는데 네. 저보고 이제 뭐 무슨 이렇게 아, 막 그러니까 새우잡이 탐험대가 있다 새우잡이 선원들이 많다 블로그에 네. 뭐가 있다 네. 그런데 전문가시잖아요 그걸로 아, 하면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예. 근데 이쪽 분야에 아시잖아요 예. 그걸로 하면 떼돈 벌 수 있나요? 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예. 아니,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예. 예를 들어 책도 그냥 하나 물건 판다고 예. 생각을 해봤을 때 대박난 분이 두 분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뭐 실명 거론하지 않고 우리가 예. 예. 그 뭐야 인스타그램계의 예. 블리블리가 예. 있고 예. 또 이 페이스북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비사 예. 크크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두 개 사들이 있는 건데 크크는 근데 아직 캐시가 워낙 많아서 건재합니다 그쵸 네,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대박난 데가 그 두 군데잖아요 그 대박난 근데 블로그로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몰이 안 나왔는데 블로그는 아예 없죠 사실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뭐 쓰게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네. 그 크크가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은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주소 들은 거예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그 페이스북 동남아시아 총괄 사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은 네. 삼성 광고팀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 크크 사장님만 뵙고 간대요. 아... 왜냐면 쓰는 단위가 100억 단위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은 범죄입니까? 아,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범죄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냥 SNS에서 광고하고 있는 사람 다 범죄자잖아요. 그럼요. 다 새우잡이 낚시꾼이고 네. 선원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여러분 그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신사임당이 오늘 우리 그 얘기 또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네. 새우잡이 배가 아니라 단군 이래에 돈 벌기 제일 쉬운 시대가 왔다는 게 이게 이 의미예요. 뭐냐? 진입장벽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실 유리하지만 그게 네. 돈이 많다 그러면은 삼성이 SNS 짱 잡냐? 아니잖아요. 네. 신세계가 SNS 짬 잡냐? 아니잖아요. 크크가 빵빵크가 짱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뭐 재벌이냐? 아니잖아요. 밑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 전 너무 멋있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복잡계가 복잡계의 게이트가 네. 서민에게도 열렸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단군 이래. 아 근데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진짜. 그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갈라파고스에서 네. 이제 우리는 열렸다. 우리도 세계에 연결이 됐고 우리가 메스에 닿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그냥 네. 그런 얘기였는데 네. 이제 그게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메스에 닿을 수 있는 수단 그런 게 이제 복잡계라는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다 알고 계셨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 저는 신사임당님 보면서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도 많아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뭐 이게 다 진짜 아니 친구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대로 유지하면은 친구가 연 수익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 넘어가죠. 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일도 하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의 목표가 뭐세요? 앞으로의 목표가? 저는 앞으로 목표는 일단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멋있다. 안티프레즘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저게 막 들어왔잖아요. 저한테 저격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아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예. 진짜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 요즘에나 그리고, 좀 괜찮아진 거지. 예, 되게 우울해지고.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우울한 성향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수록. 사실은 제가 그런 사기꾼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뭐 광고나 커뮤니케이션 방송 영상 이쪽 언론 쪽을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기꾼 집단을 키우는 거야. 그 사람들 말이라면 광고를 하면 왜 안 돼요 도대체. 그렇죠. 그거를 전공을 하고 방송국에 가서도 사실 뭐 미디어 전문 PD였어요. 저 미디어 마케팅을 한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왔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한 건데 뭐 커리어 패스로 따져보면 사기꾼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앞에 거를 얘기를 떼고 이거를 했더니 컨텐츠만 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앞에 거에 더 그런 거죠. 이 앞에 게 없으면 이 컨텐츠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남자를 내면 배 아프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얘기 아니잖아요. 신사임당 얘기잖아요. 진짜 우울하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이 갑자기 날 욕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막 개새끼 씹새끼 하면서 욕을 해요. 나는 그 사람한테 해야를 끼친 게 없다니까요. 근데 나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음모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힘듭니다. 신사임당님 지금 꿈이 안 망하는 거라잖아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으세요? 안 망하는 거 말고? 그 지금 아 그냥 그거예요.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가족이 좀 오순도순 이렇게 잘 사는 거. 네네. 그겁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은 1차 꿈은 여기로 우리가 알고 네. 다음 인터뷰 때 이제 사업이 잘 전개가 되면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사임당님이나 일하고 싶은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되게 좋은 분들 많은데 실제로 네.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만나는 사람 중에 지나가다가 졸꾸러기랑 만나고 그러시죠,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실제로 네, 그래요. 네. 우리 졸꾸러기 출신인데 신사임당이랑 이렇게 뭐 때문에 만나다 보니까 졸꾸러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졸꾸러기가 신사임당이랑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놀라워요, 진짜. 진짜 놀라워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도 신사임당님도 네. 신사임당님이 아니라 본인은 원래 했지만. 참 다마고찌님은 그런 것도 아예 모르잖아. 원래 그거 EA에서 얼굴 그거 그리시던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조언으로 그 대신 열심히 한 건 맞죠. 네, 진짜 맞아요.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연봉 지금 1억을 찍어가는 과정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넘었죠. 누구에게나 열린 네. 세상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졸꾸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기회 될 때도 신사임당님을 찾아뵈면서 또 더 좋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하면서 끝내거든요. 네. 웃으면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